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이 거의 한 20여 년 동안 또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하였는데 그 기도들이 거의 20년 지난 이 시점에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데 너무나 급속도로 이루어져서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때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기를 기다린 거예요. 기도의 항아리가 우리 기도의 항아리가 있는데 그 기도의 항아리가 차기를 기다리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사람들은 우리의 형편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 땅의 역사를 써가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그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을 봅니다. 세계사와 역사와 우리 민족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현상들로 이 땅의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을 쫓아 살았던 지난날의 모든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백성이지만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고 또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저희들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더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도 감당케 하시고 어려움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때로 조금 힘들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다시는 범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에 잘못 배워버린 모든 습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모두 던져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신앙의 습관, 믿음의 습관, 기도의 습관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